범띠에 네. 사주가 엄청 세고 몸은 여잔데 사주는 남자 사주야. 그리고 대가 세고 그러셔. 근데 올해는 근데 사주에 끼가 많은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끼가 많아서 원래는 이런 건뭐 나쁘게 들을 것도 없이 기생사주라고 해가지고 뭐 가수도 기생사주고 배우도 기생사주나 마찬가지. 우리 같은 사람도 기생사주야. 그러니까 그런 기생사주가 들어가 있어. 끼가 너무 많은 사주. 응? 근데 그 끼를 한 번도 제대로 발산한 적은 없어. 자기가 갖고는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다만 그렇게 하지 이렇게 크게 발휘하지는 못했다 그래요. 자, 올해는 해가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지가 못해. 올해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형국이다. 구설도 많이 일어나야 되는 형국이고 그다음에 내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좋지 못하고 문서를 바꾸는 것도 좋지가 못하다. 그리고 올해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해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일에 뜻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만약에 뭔 소원이 있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나 그게 이루어지지. 올해는 내가 몸 다치지 않게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한테 시달리지 않아야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잘못한 꼴이 되고 어딜 가도 십일수가 들어가 있고 올해는 십일수에 망신살이 들어가는 해라. 매사 매사 다니더라도 조심조심 조심해서 다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뭔가 투자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여자 남자 많이 하지만 어쨌든 투자를 하면 올해는 손해 볼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은 해고.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하는 것도 좋지가 못하다. 또한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것도 좋지가 못하니 모든 걸 삼가하면서 넘어가셔야 되는 해야. 올해가. 그래서 조심조심, 극으로 조심조심 하셔야 돼. 근데 올해가 가장 키포인트는 사람한테 자꾸 상처를 받는 해라서 그걸 굉장히 조심하고 넘어가야 돼. 사주, 그게 왜냐면 사주도 너무 센데다가, 그러니까 100% 우리과는 아니지만 우리과에 많이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 그렇다고 뭐 무당이 되거나 그렇진 않지만 단 파란만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풍파가 잘 일어나. 해가 나쁜 애는 정말 나쁘게 괜히 나쁘게 넘어가고 해가 좋을 때는 그냥 모든 기분이 좋아. 그러니 그런 것들도 그리고 뭐 그동안에 뭐 귀신도 안 봤을 수도 있지만 해가 안 좋을 때 우연하게도 귀신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조심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조상이 예전에는 조상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 공덕이 많이 끊겨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뭘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벅차게 넘어갈 수도 있다 올해가.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조심해서 넘어가면 되실 것 같아. 공만 거 계시면 좋은 건 없나요? 올해는 좋은 건 없어. 올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데? 저는 부동산 공부를 지금 조금씩은 하고 있거든요. 10월달에 부동산 네. 좋지. 시험 보는 거. 부동산 하실 거면 꼭 하세요. 그게 더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올해 학교 가면 진짜 운이 진짜 좋은 거고, 행운인 거고, 거의 70% 이상은 합격을 못하고 내년에나 어떻게 하면 할수 있지. 근데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우리 기주한테 잘 맞는 거는 뭐냐면 경매 쪽이 더잘 맞아. 그러니까 느낌이 강해서 느낌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경매 쪽도 많이 공부하시고, 부동산 자격증도 따세요.
따실 거면.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시면 훨씬 지금보다 더 좋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올해는 아직, 올해는 그렇게 큰 운은 없지만, 그걸 꾸준히 하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왜냐면 자네는 30대까지는 좀 고생해야 될 수고, 뭐 해가 좋든 나쁘든 30대까지는 고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40대 넘어서 41살이 돼야지 내 뜻을 펼 수, 내 뜻이 이제 하늘에,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내 뜻을 펼칠 수가 있어. 그러니 지금은 뭐 언제까지, 40대면 아직도 모르는데 언제 해야 될까, 세월은 금방 가. 그동안에 내가 그걸 하고 싶으면, 땅이랑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건물이랑은 잘 맞아. 그러니까 뭐 아파트든 아니면 건물, 큰 건물을 경매든 그런 걸 하게 되면 남들이 자네 그 입에 움직여서 더 물건을 사고 파는데 좋은 쪽으로 유리하게끔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차곡차곡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좋은 뜻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사업적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부동산 쪽으로 만약에 그쪽으로 더 만약에 자기 가게를 움직이고 더 그걸 더 펼치면 그것도 좋아. 사업이라면 부동산 말고 일반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만약에 하게 되면 부동산 쪽 괜찮아. 그걸 진작에 좀 미리 공부를 하고 더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다 자기가 거쳐야 될 그 운명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 지금은 오로지 그런 거에 집중해서 내가 내 스스로 무슨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지금은 고생하고 지금은 돈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돈이 좀 많이 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불편하다는 거야 그게. 돈이 제가 돈복이 별로 없나? 아니 돈복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물이 세거나 풍파가 많아서 돈 모아놓으면 흩어지고 돈 모아놓으면 흩어지니까 그게 평생 가는 건 아니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30대에서는 그렇게 내가 좋은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과를 보면 30대는 그냥 그렇다는 뜻이지. 근데 40대가 돼서 41살이 되면 그때서야 자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뜻을 품을 수 있고 뜻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승부는 40대 41살서부터지. 지금서부터 승부를 내려고 하지를 마요. 승부 내려고 해도 실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또 궁금한 거. 41세 전까지는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그렇지. 자격증을 따건 뭐 이렇게 하건 다 하는데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말고 다니던 회사도 그냥 실수 쫓은 다니고. 다니고. 그걸 때려치면 공급원이 없어지잖아. 그럼 위험한 거지. 그런 무리수는 하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준비가 다 됐을 때 그때 그때 이제 그만. 그만둬도 충분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미리 관두고 막 하는 사람인데 그건 큰일 날 소리예요. 근데 가물이 높다고 자꾸 그러셨는데 가물이 높은 건 가물이 안 좋은 거죠? 여자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세요? 왜냐하면 이게 무당들이나 무당 대사람 보면 눈에 심명이 있어. 그 자네 눈도 굉장히 반짝반짝하긴 해. 그래서 무당이 안 된다는 말은 없지만 신명에서 무당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잘하는 게 낫겠다 그러는 거지. 무당이 아예 안 되는 사주는 아니야. 사주가. 그럼 결혼은 전 언제쯤? 결혼? 결혼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결혼을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결혼이 아예 늦거나 아니면 혼자 살거나. 제가요? 그렇다고 남자친구 없는 건 아니야. 남자친구 있는 거하고 결혼은 별개야. 남자친구가 있는 거.
잠깐 동거하는 것도 그것도 별개야. 동거하다고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별개야. 내가 말하는 오로지 언니 결혼이라는 거야. 그냥 정식으로 일찍 결혼했으면 원래 1부 종사, 2부 종사, 3부 종사를 못해. 그건 뭐냐면 이혼을 하더라도 세 번을 한다. 일찍 결혼했으면 그렇게 넘어가야 돼. 그런데 물론 남자를 안 사귀어 보진 사귀어는 봤겠지. 그렇지만 아직 내 마음에 100% 드는 남자를 못 만났겠지. 근데 지금은 아직은 남자가 보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운명선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말을, 게 말을 되게 머뭇머뭇할 때 왜냐하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는데 머뭇거리는 게 뭐냐면 그게 결혼을 하면은 40대 하고 40대요? 늦어도 43 안 해. 하긴 해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43 살고 아니면 못 해. 43 넘어가면 이제 혼자 살아야 된다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뭐 딱 보면은 몇 세에 목소리가 남자가 나타날 거다. 뭐 네 남자가 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43에 결혼할 운이 있다고 하는 거는 보통 40이 넘어가서 내가 오래 만날 수 인연은 30대에는 없어. 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에요. 묘한 게 자네가 30대 결혼, 보통 사주가 세면 30 넘어서 결혼하라 그러잖아. 지금도 굉장히 늦잖아요. 아니, 안 늦어. 아니, 안 늦어. 자, 어떤 사람은 30살 넘어, 사주가 세면 30살 넘어가면 괜찮다고 그러지. 자네는 30살 안에 30대 안에 결혼할 때 이혼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 때 결혼해도 그러니까 조금 더 뒤로 미뤄야 돼. 그래요? 그럼 애기는? 애기? 애기는 하나나 없던가. 하나 있던가 없던가. 그렇죠. 40 넘어서 애기 못 낳잖아요. 나? 왜 못 낳아? 무슨 40대에 못 낳은 경우가 어딨나? 자네는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먼저 가세요. 왜냐하면 신령님들이 전혀 아까 남자 얘기를 안 해. 남자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인연수가 아예 지금은 없다라는 거야. 지금이란 건 이번 연도? 그러니까 30대 얘기하는 그러니까 30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지금 뭐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평생 가지도 않은 거니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니 그냥 친구로서는 사귈 수 있어. 나와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다 나와. 근데 평생 가는 파트너는 41에서 43에 나와서 그때 시집을 가든 아니면 못 가든 그게 결정이 못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못 가는 거 플러스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41에서 43에 모든 게 결정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30대는 그냥 친구야. 그렇구나.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 못 간다고 안 한다고 막 혼자 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해야지 않을까요? 그래도 해야지야? 네. 저는 남자하고 여자들 보면서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거 보면은 그래도 멋있다고는 멋있게 산다고 아무리 하지만 노후는 그래도 자기 편이 있는 게 난 것 같아. 그래.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남자를 사귈 때 좀 넓은 안양으로 안아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잔소리 하지 말고. 남자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도 약간 말투가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대. 아 제가요? 그 말에 남자가 가끔 상처를 받는. 좀 많이 착해졌어요. 미치겠다. 그래서 남자가 그 등살에 뭘 배겨 나냐고. 그러니 좀 과거 좀 생각해 보래요. 할아버지한테 말 안 하다가 마지못해서 얘기하는데 남자가 되려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성질 좀 죽이고, 어? 저같이 착한 사람 아이, 어디 있다고. 됐고, 남자 좀 무시하는 것도 조금 죽이고 하면은 좋은 인연이 나타나니까, 남자는 착해. 새로 나타날 인연 수는, 40 넘어서. 어찌 보면 서른아홉에 나올 수도 있어. 빠르면 서른아홉에도 그 인연이 나올 수는 있었는데, 결혼이란 자체는 아마 30대에는 조금 어려워. 근데 착한 남자가 있다고 해서, 어? 무시하지 말고, 바보 취급하지 말고, 쉬어 자꾸 흔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품에 안으래. 그러면 편안한 삶이 될수 있고, 할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쥐 흔들면, 혹시 착하기만 한가요? 착하고, 재물은 아예 많지는 않아. 재물은 자네가 더 많지. 저 재물은 있긴 한가요? 네. 스스로 노력한 재물운이에요. 그 운은 타고난 재물운보다 스스로 노력해서 움직이는 근데 재물운이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고 40 넘어서 그 그치, 재물운이 이제 그치.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노력 잘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돼서 내가 말한 대로 꼭그 부동산은 꼭 그렇게 해서 꼭 해서 나가세요. 그러면 크게 성공해. 전 지금 솔직히 직장에서 탑까지 찍었거든요. 승진이 되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됐는데, 좀 안정이 되고 다 했는데, 근데도 봉급이 너무 작아서.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회사를 가만두면 안 되고 일단 그 시험 다 따고 그리고 경매는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하시는 사람들 좀 쫓아다니면서 좀 배우고 해야 돼. 경매로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 엄청 많이 벌어. 그쵸, 순식간에 막 그쵸. 수십억씩 벌어. 근데 그러니까 망하면 쫄딱 망하지. 쪼글딱 망하는데 그래 그건 맞아. 많이 봤구만. 근데 그 경매가 자네랑 잘 맞아. 그러니까 재물운이 없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물운이 있지만 자네는 개척하는 재물운이야. 노력에 의한 재물운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잘 하고 나면 괜찮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재물운이 있다라는 게 기준점이 어떻게 막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라는 게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아이 정도 벌면은 재물운이 많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00억까지는 못 벌어요, 일단. 아 그래요? 아, 거기서 또 한숨을 그냥 쉬시는구만. 그냥 소소하게 100억까지는 못 벌지만, 나중에 벌은 돈으로 내 건물 하나는 산다. 아, 그 정도까지. 제 그릇은 딱 그냥 그 정도. 내 건물 하나 사니 그 정도면 평생 먹고도 살만하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내 건물이 뭐싼 건물 아니래요. 좀 비싼 거래. 그러니까 그 정도면 내 평생 즐기면서 살 수도 있으니 그때가 되면 남자가 귀찮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일단 그게 40대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늘물 파듯이 부동산 공부 자기도 꼭 따놓고 경매 공부를 치열하게 하셔서 치고 빠지는 건 잘하시고 자네는 감이 좋아. 감이 좋아서 괜찮아. 느낌도 강하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있어. 돈은 자네는 이렇게 타고난 거야. 아니라 끌어모으는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실망이네요. 아니, 돈을 너무 많이 번데도 실망인 건 뭐야? 100점, 100억이 못했는데. 건물 하나, 아니, 7, 80억짜리 건물 하나 사면 됐지. 뭘더 이상 바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 그래서 내가 100억은 안 넘는다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 더 넘을 수도 있지. 그러나 사람이, 인간이, 특히 자네 같은 경우는 주위에 사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사악한 애들이 들어오면 자네도 같이 사악해져 버리는 경향이 있어. 묻혀가. 그래서 그래. 그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남의 눈 피눈물 나게 하고 돈을 더벌수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부동산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하냐.
그러니까 그런 거좀 자제를 하고 돈을 버는 게더 좋지 않게 나중에 그 업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겠냐는 뜻이지. 그러니까 더 벌지만 내가 거기서 밑으로 내리는 건 뭐냐면 사람이 욕심에 욕심이 더 많게 되면 자네 욕심은 끝은 없어 사실은. 근데 그 채우다 많은 것 같아. 채우다 보면 채우다 보면 그래서 웬만한 남자가 눈에 성에도 차지도 않는 거야. 웬만한 재산 있는 성에도 차지도 않는데 뭔 소리야. 근데 결혼 타령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진짜 말 안 하려니까 진짜. 이건 이게 유튜브에 나오는 거라서 웬만하면 공손하게 좋게 좋게 하려니까 자꾸 말이 자꾸 어긋나게 만드네. 어쨌든 욕심이 많으니 어? 욕심이 많은 대신 그 욕심을 채우려면 사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를 경계를 해야 돼 자네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버냐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낮춘 거는 내가 100억을 넘게 번다고 해봐. 그러면 그 벌 때까지 더 노력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 그게 안 벌어졌으면 억지로 끼어 맞추려고 하다 보면 사가 들어온다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지 하늘에서 그 뜻을 알지. 겸손하게 해라. 네. 아시겠죠? 재물운이 더 높... 그거밖에 있는 게 없는 게 아니 없이 지금까지 있으니까 아니야 충분히 있어. 자 봐, 자네가 지금 돈이 엄청 많아. 주식을 또 뭐가 성공해가지고 근데 말년에 개털됐어. 그게 좋아? 지금 좀 고생했는데 나중에 골프 치면 띵까띵까 노는 게 좋아? 아, 당연히 그게 낫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그 뜻을 지금서부터 하면 41살 되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 돈이 너무 이상하게 모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쑥 나가고. 그래, 나가고. 그건 아직 때 그게 내 돈이 아니라서 그래.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37살이면 좀 모아놓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 친구도 보면 거의 다 모아놓고 아파트 한 채는 있거든요. 그게 내 뜻이 아니라서 내 돈이 아니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내 돈이 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왜냐면 자네가 태어날 때 양업계 업을 갖고 태어났으니 당연히 그 업 깨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그거가 자네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업도 아니고 초상의 업을 자기가 짊어지고 태어난 건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 처음에 고생을 하더라도 요즘은 내가 일찍 죽고 싶어도 늦게까지 살아야 되는 운명이야. 이게 길어져서. 전 솔직히 지금 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거든요. 알아. 그래서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래, 그 마음은 알지만 어? 어쨌든 더 명은 길게 됐단 말이야. 어찌 됐던 건간에. 그러니 그때까지 눈치 안 보고 남의 눈치 안 보고 고생 안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면 자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승부 거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차곡차곡씩 쌓아서 금전운이 되면 치고 빠지고 해가지고 1억 모으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거는 쉽게 올라가. 그럼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이 됐어. 그럼 일단 건물 하나 사놓고 만일 노후 대책에 한 4, 50억, 60억짜리 건물 하나 사와서 거기 세 바닥 놓고 그다음에 계속 치고 빠지고 하면서 또 모으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너무 끝이 없으면 사가 들어오니까 내가 일부러 내린 거지 그 뜻을 모르고 이거 말을 해주셔야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점을 한두 번 보시는 분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그리고 점 쇼핑하지 마. 무당들도 한테 너무 많이 가는 것도 안 좋아. 자꾸 신명이 오르잖아. 나 처음에 들어올 때 눈이 부리부리 빛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예전에 여기서 무당도 점 본 적이 있어서 속으로 고민했어. 이 사람이 무당인가 무당이 아닌 것 같은데 날 고민하게 하지 마. 그 정도야. 지금 눈의 그 빛을 보면. 그러니까 저 연구님한테 하는 것만 그러니까 아무튼 따로 찾아가지 않고 아무튼 건간에 진짜 필요할 때만 점을 봐. 내가 꼭 필요할 때. 이게 많이 오면 올수록 이게 자꾸 있어요? 자꾸 신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말년은 후복하게 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그 정도 이게 있어요? 네. 그리고 결혼하고 싶으면 저 남자를 품 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고, 아니면 그냥 혼자 즐겁게 사세요. 남자친구 하나 대동하고 해외 다니면서 룰루랄라. 그거는 돼. 어? 그것까지는 갖고 있어. 근데 결혼은 본인의 의지야. 그리고 내가 품어야 돼, 잘. 그러니까 아무튼 잘해서, 공부 잘하셔서 꼭 41살에서부터 뜻을 이뤄서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